진리를 배웠습니다.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예,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품는 뜻이 그게 영적인 에너지로서 힘이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뇌파,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힘을, 그 영적 에너지 속에 있는 힘을 생기라고도 부르고, 동시에 무슨 힘이라고도 불러요? 자연치유력. 자연치유력. 그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바로 생기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생기는 영적 에너지야. 진, 선, 미,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에너지. 그것이 바로 생기이고, 그 생기가 바로 자연 치유력이다. 옛날부터 병이 우연하게 뭐 별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병이 자연적으로 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의사들은, 아, 그 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몸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야. 자연 치유력 때문에 병이 나왔어. 여러분, 그 산에 사는 짐승들 다 병 걸려도 어떻게? 자연치유가 돼. 네. 그런데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의사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건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자연치유력 때문에 자연이 치유가 됐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자연 치유력은 뭐 속에 있어? 네.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야. 그게 생기야. 그 힘이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 속으로 어떻게 해?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속으로 그 힘이 뜻으로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뜻, 아, 선한 뜻, 그리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 그릇을 아름다운 뜻으로 가득 채우고, 진실로서 가득 채우고, 아, 감사로서 채우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달라져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자연 치유력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해서 자연 치유력 그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기가 많이 막혀서 못 들어와서 자연 치유력이 그 생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병이 난 거지. 자연 치유력이 내 몸에는 없어서 병이 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다 그러면, 아, 내가 그동안 그 자연 치유력 그 생기가 들어오는 것이 많이 뭐요? 막혀서. 그렇죠. 그거를 깨닫고 지금부터는 생기를 어떻게 마음껏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이 부정적인
뜻을 이제 거부를 하고 정말 긍정의 힘을 선택하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 생기가 더 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을 더 많이 우리가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한번 웃으면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일소, 웃을 소자, 일소, 일소, 소는 젊어진다는 거예요. 소년 할 때 소자. 그래서 일소, 일소.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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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노. 왜? 한 번 화내면, 노하면, 한 번 늙는다. 그 옛날부터 그랬다고. 참, 희한한, 그 참, 머리가 좋아. 그렇죠? 예.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소, 일로요. 기가 막혀, 속상하면 죽는다. 자, 여러분. 그 말들이, 그 옛날에는, 그 유전자도 몰랐는데, 그런 말을 만들어서 했다고요. 야, 참, 존경할 만한 우리 조상님들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도, 어떻게, 뭐, 그렇겠냐? 그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자,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태교를 하라 그랬어. 태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아기가 좋은 아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네, 가르쳐야 돼. 태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네. 그래서 태교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마라. 네. 엄마가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엄마가 나쁜 생각을 하면 맨날 베타 파야. 그럼 그 아이도 어떻게? 엄마의 생체 전자파 베타파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나빠진다니까. 참, 그러니까 임신 중일 때는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항상 뭐예요?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항상 가까이 하고, 예, 네, 그게 태교야. 뉴 스타트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임신해서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도 뭐 이 새끼 저 새끼가 어떻고 죽일 놈이고 뭐 환양년이고 막 욕을 드립대 해보세요. 이게 달라진다고. 아기의 유전자 상태가. 물론 엄마의 유전자도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 네,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 두 분 앉았잖아요. 저 뒤에
지금 많이 아프신 친구를 데리고 왔어. 딱히 뭐 뉴스타트에 와야 될 근육 친구가 오니까 강남 가는 셈 치고 왔대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이 없어. 그러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참 고맙다, 애들. 이렇게 하면 저 환자 친구의 유전자에도 좋지만은 누구의 유전자에도 좋아요. 네, 자기 자신들. 자신들의 그동안 뭐 기가 막히고 속상한 일이 있었던 그것들이 다 풀려, 그렇죠? 예, 네, 풀려서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컬어 자연치유라고 그래. 이게 이제 뉴 스타트의 실태야. 아시겠죠? 예. 네. 참, 그 뉴 스타트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닭들도 아주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알을 더 많이 낳는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심지어는 화초도, 그렇죠? 그리고 화초도 잘 사랑을 해줘, 잘 건강해. 근데 화초는 뭐 물을 뭐 하루에 몇 번씩 얼마만큼만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난 여행을 한 열흘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돌봐주세요. 그럼 그 부탁받은 사람이 예, 아이고 또 물 줄 시간이 됐구나. 아유 귀찮아 죽겠네. 아 이런 거를 부탁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돌볼 때는 시들시들하다가 주인이 마침내 돌아오면 뭐예요? 에이.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사랑이라는 여러분 식물 화초들은 뭐 뇌도 없고 뭐 눈이 있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뭐 말을 해도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상태가 달라질까? 사랑을 받을 때 상태와 그냥 아 짜증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초 물은 열심히 주는데도 자꾸 죽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또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뭐예요? 화초가 그냥 막 싱싱하게 회복을 하고. 그 왜 그럴까? 살아있는 화초에도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초를 돌보는 화초 주인의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화초 안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화초도 알파파가 된다니까. 왜? 뭐 무슨 에너지 때문에? 영 사랑이라는 주인의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 때문에.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꼭 무슨 주인을 뭐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야 주인을 의식을 하죠. 누가 주인이고 주인이 나를 미워한다,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 다 알지만은 화초처럼 몰라도 그 생체 전자파 때문에 예, 그 화초 잎사귀의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서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참 그런 거를 생각하면 놀라워요. 자, 제가 하나 놀라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야, 미숙아들이에요. 너무 일찍 나왔어. 그래서 얘들은 본래 어디에 넣어서 키워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돼.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도 해요. 물론 엄마가 24시간 아기를 자르고 있을 수는 없지만은 엄마가 가끔 와서 이렇게 품고 있어도 된다. 그 뭐 인큐베이터를 아끼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냐고 하면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마약이 많으니까 막 문란하고 청소년들이 막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임신을 해도 아기들이 못 견디죠. 그러니까 빨리 나와버리는 거예요, 미숙아. 그 이제 미숙아가 그렇게 이제 많이 생기니까 콜롬비아 정부에서 이 미숙아가 많이 생기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인큐베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뭐 예산도 별로 없는 국가에서 그 비싼 인큐베이터를 자꾸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큐베이터가 부족해가지고 더 많은 집 애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있고, 돈 없는 집 애들은 뭐예요? 돌아가면서, 그걸 로테이션이라 그래. 돌아가면서 돈이 없은, 돈 없는 그 죄로, 하루에 한 4시간씩 엄마가 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순서가 되면 또 인큐베이터로 가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상하기로는, 역시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계속 있는 편이 더 회복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돈 많은 집 애들,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있는 애들보다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더 빨리 회복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놀랍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서 그게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예요. 돈 많은 집 애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 왜 회복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주면 돈 없는 집 애들은 회복을 쓱쓱쓱쓱 해가지고 빨리 자라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인큐베이터 안에 안 들어가도 돼. 무슨 차이일까? 이제 설명을, 답변을 좀 할 수 있어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무슨 얘기? 영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엄마의 사랑 에너지가.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들어있으면 엄마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그 엄마의 사랑 에너지가, 지력지가, 뭐요? 얘들은 미숙아가 뭐 누가 우리 엄마인지 이런 거 몰라. 그러나 엄마가 사랑,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 애기 빨리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엄마가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엄마의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되잖아. 그 엄마도 좋은 거야. 알파파가 되면 그 알파파가 몸 속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속에 알파파가 흐르면 우리의 몸 밖으로도 그 알파파가 어떻게 발산이 돼요. 그렇죠. 이 컴퓨터에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부터 지금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은 다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 그러나 이게 별로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핸드폰은 너무 밀착하고, 그리고 또 세. 컴퓨터는 뭐, 이렇게 뜨끈뜨끈해지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 핸드폰은, 그래서 엄마 몸에서 나가는 알파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곁에 가면 무슨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찬바람. 찬바람. 그 사람 옆에 가면 찬바람이 싹 불어. 네. 저도 옛날에 찬바람쟁이였어. 그때는요, 그때 여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표정이 어땠는 줄 알아요? 크, 잘났어! 응!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시한 사람들하고 내가 왜 대화를 하냐? 이랬다고. 좀 대화할 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사람들이 이상구로부터 나가는 생체 전자파를 느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파가 내가 그 찬바람이야. 오지마 나 옆에. 나는 네보다 너무 잘났다고. 참 그랬다고요. 그랬다고. 그래서 찬바람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참 힘 많이 들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제가 7살, 8살 이럴 때 신경질 내요. 신경질 낼 때 어떻게 낸 줄 알아요? 예. 옛날에는 그게 유행이었어. 신경질 나면 사람들이 이렇다고. 요즘은 그런 게 없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특히 모르겠어요. 뭐 전라도나 충청도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상도에서는 애들 말 안 들으면 그러죠.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기아. 그거를 분위기라고 그래. 분위기. 그 사람 분위기가 영 맘맛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들도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그럼요.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 몰라도 벌써 엄마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알파파가 좋아.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 그 알파파가 팔을 아기가 받아가지고 뭔가 유전자가 좋아지니까 켜지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의식적으로 알지 못해도 그저 그 좋은 분위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가, 부부가 아무리, 같은, 그, 침대에서 같이 자도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싸늘해요, 네요. 싸늘하죠. 그러는데 싸늘한 것을 이제 상대방한테 좀 느끼라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고 막 차 타고 가다가 김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창밖을 본다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상구야, 꼴값 하지 마라. 우리 김혜원 씨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저도 많이 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탁 이렇게 안으면 애들이 알파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유전자는 결국 그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 해보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인큐베이터가 아기들한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습도를 조절해줘. 습도를 일정하게 상당히 습하게 해줘야 돼. 네. 습도가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조절이 돼. 자, 그래서, 이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온도계가 없잖아. 온도 조절 장치가 없잖아. 그래서 의사들이 걱정을 좀 했다고요. 가만있자. 이러다. 왜냐면, 특히 이런 미숙아들은 체온 조절 중추가 뇌에 있는데, 이 미숙아들은 뇌세포들이 발달을 덜 해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이제 기온이 싸늘하다 이러면 금방 애들 체온이 뚝 떨어져 버려. 이제 그게 위험해요. 저체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그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마가 와서 하루에, 뭐, 어떤 엄마는 4시간, 어떤 엄마는 6시간, 이렇게 안고 있어도 회복이 더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품에 안고 있어도, 체온 조절이 뭐예요? 잘 된다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체온 조절이 되지? 엄마 체온이,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가, 이야, 해서 뜨겁게 만들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의사들이요, 참 이상하구나. 이게 분명히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애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 체온계를 다 엄마한테도 설치를 하고 아기한테도 설치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 아기의 체온이 쫙 떨어져요. 떨어지면 희한하게 엄마 체온이 어떻게 저절로 올라가, 세상에 저절로. 근데 저절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엄마 체온을 올리려면 엄마가, 우리는 아무리 어른들이라도 의식적으로 내 체온을 일부러 올릴 수가 없다고. 근데 아기 체온 쫙 내려간다 싶으면 엄마 체온이 쫙 올라. 근데 엄마는 몰라. 엄마는 몰라. 그건 뭐, 엄마 체온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체온 조절
중추, 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착 켜져서 체온을 쫙 올려주는 거야. 그거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할까? 영적 에너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야. 하나님은 다 엄마도 돌보고 있고, 아기도 돌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현대의학계에 존재하지 않던 놀라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기, 엄마, 아기, 체온, 동조, 현상. 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미국말로 하면, maternal, infant, infant은 아기죠. maternal, infant, thermal, 온도란 말, thermal synchrony. 동조현상. 이거는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 속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박수 쳐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계속 주시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짱이야. 근데 하나님은 참 돌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년 죽일 년 두고 보자. 내가 병만 나아봐라, 가만 놔두나. 이러면 그 진선미 사랑의 생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이런 현상은 체온 동조 현상, 엄마 아기 사이에 체온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진 본거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 열대요. 예. 네. 암컷이 뭐예요? 수컷으로 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돌보시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바다 속에 사는 열대어들을 봐라. 내가 걔들을 다 돌보고 있어. 근데 하물며 내가 너 사람들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 박수. 이래서, 와, 그렇네. 정말 그러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자꾸 내가 가져야 돼. 아시겠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혼자서 좀 힘드니까, 저는 그런 걸 여러분이 많이 가져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거를 계속 찾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이 사진 됐네. 이거 보여드리자. 그러니까 뉴스타트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 아가씨도, 병이 몇 가지예요, 벌써. 그 자가 면역성 병, 루푸스, 아주 나쁜 병이죠. 거기다가, 갑상선, 그 다음에, 임파암,
그다음에 이 자가 면역성 대장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거 하나 병 하나 하나 이 의사한테 갔다가 저 의사한테 갔다가 그래도 계속 악화만 되다가 결국 뉴스타트에 와서 한꺼번에 뭐예요? 그 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침뿌기 절대 안 웃고 새침하게 찬바람 불던 아가씨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요. 그래서 여러분, 예. 네. 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박수 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때다 하고 막 생기 막 보내죠. 예, 네. 네. 이때다. 여러분. 그래서, 아. 참, 우리 저기 직원, 우리 박, 진영, 어머니가 지금 유방암으로 집에서 지금 이제 어저께는 통증이 심했는데 오늘은 통증이 뭐요? 없어졌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하면서 어머니하고 카톡을 하고 있더라고. 막상 어머니 통증이 없어졌대. 뉴스타트 이래가지고 낳는 거야. 아시겠죠? 또 받기 싫은 항암 또 어떻게 받을까? 항암 받는 날짜가 언제지? 아이고,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고. 이게 뭐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낫겠다는 말이에요. 맨날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할수록 유전자가 맨날 꺼지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마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상담을 했는데, 개인, 명명을 했는데, 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뭐, 이거 힘들다. 이거 3개월밖에 못 산다. 뭐, 어쩌고. 거기만 가면 유전자 꺼지는데, 박사님은 의사인데, 유전자 꺼지는 말을 안 해서 고맙다. 이거야. 아시겠지? 예. 그렇죠. 왜 내가 유전자 꺼지는 말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꺼지는 쪽도 내가 선택하면 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 선택을 계속 거부하고 긍정적이고 진선미를 추구하고 그렇게 선택을 올바로 하면 유전자 꺼질 이유가 뭐예요? 없고 치유가 계속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도 이제 오시기 전에는 막 기운도 없고 그 하다가 여기서 이틀 3일째 되니까 지금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고 있대요. 박수. 네. 여기 뒤. 여기 뒤. 네. 네 뒤. 네, 우리, 꼬마 아가씨. 네, 저 가운데 계신 분. 네, 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상구 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치의는 여러분 유전자를 실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주시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체이다 이 말이에요. 우와.
그래서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치의니까 치료비를 안 받아. 그렇죠. 여기도 뭐예요? 치료비 없어, 사실은. 여기는 치료비가 아니라 숙박비요. 무슨 치료비가 어딨어. 숙박비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연 치유력 생기, 이거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상국의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어떻게 돈 내라 그래요. 여러분 생기 많이 받았죠? 이번 강의 시간은 생기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나가실 때 20만 원씩 내고 가세요. 그 생기 그냥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생기만큼은 절대적으로 공짜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기인데, 제일 비싸야 될 생기는 제일 공짜야. 그래서 그 공짜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게 진리야. 근데 지금은 쓸데없이 비싸기만 해. 비싸기만 하면서 뭐예요? 맨날 부작용만 있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박이야, 대박. 그렇죠. 저도 대박이야, 저도. 이런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네. 그것을 보는 이 마음이 대박이야. 네. 얼마나 제 유전자가 팍팍 켜진다니까. 저는 오늘 유전자 왕창 켜졌어요. 여기 우리 이 아가씨 남편 한번 오셔야 돼. 오셔가지고 지금 이 그 간정을 한번 회복 이야기를 하시면 도움 받으실 분들이 많아.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한번 그 꼭 하러 오셔가지고 이야 그 이제 치매 아주 쉽게 빨리 걸리고 걸리면 빨리 나빠지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 치매 증세가 막 심해지고 그랬는데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이제 4년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뉴스타트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지금 확 좋아져 버렸대. 지금 이게 알려져야 될 그, 필요가 있어요. 이제, 치매 환자들은 사실상 뉴스타트에,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는 뉴스타트에 와서 별로 효과가 없어.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제가 뉴스타트를 해서 치매가 좋아졌다는 분딱 제가 한 분을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막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인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바람이 나버렸어.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하자. 그래서 미국은 바람 나서 이혼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말 못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바람 나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재산은 딱 50%씩 나눠야 돼. 그런지 이제 한국 남자로서는 분해 안 분해. 아, 이게 바람이 났는데, 자기가 죽으라고 벌은 돈 50%를 떼어서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막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어? 아니, 바람 피운 것만 해도 지금 열받는데, 이제 이혼하자 그러면서 돈 내놔라 이거야. 미국에서는 다 뭐, 얕짝 없어요. 반반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이제 화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뉴 스타트에 왔어. 그래서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막, 그때 그분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 뉴 스타트 착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 이분이, 그때는, 그, 예를 들면, VHS 시대였어. VHS 생각납니까? 예, 뭐, CD도 아니고, DVD도 아니고,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팍 끼워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한 서른 개 하면 막, 이민 가방을 이렇게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한국에다 보낸 거야. 광주에 사시는 아버님한테 보낸 거야. 그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 우리 아들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가. 와, 그때는 제가 유명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이제 강의를 다 들어보니 재밌거든. 근데 이제 치매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 이 사람이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듣는 거야. 그래서, 또 웃고 박수 치고, 이러다가, 여러분, 강의들 또, 다 강의 다 듣고, 또 듣고, 또 박수 치고 웃고, 하다가 치매가 다 나버렸어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듣고, 이해하고, 실제로, 제가 강의에서 한 대로, 이 행동으로, 박수도 치고 웃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다 보면 유전자 다 켜져서 다시 뇌신경세포도 재생을 하네. 죽었던 뇌신경세포들이 새 뇌신경세포가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그 뇌에서도 뇌 줄기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 줄기 세포가 생기면 새로운 뇌 세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 그냥 아 치매 걸리면 안 낫는다. 막 이제 뭐 이제 이래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획기적으로 뉴스타트를 확실하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착 밀어붙이면 그런 놀라운 일들 뭐 치매는 치매 환자 여기 첫째 잘 안 오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풍 걸리신 분들은 잘 나요. 뇌세포가 다시 재생해서 잘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 그래서 나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걸 딱 깨달으면 돼. 그렇구나. 저는 예수 믿는 학교 졸업생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네. 저는 딱 질색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왜 질색이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대. 아니, 그 제가 따져서 물었어요. 우리 그, 동급생들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애들 있잖아. 야, 일로 와봐. 하나님이 어떻게 말로 병자를 고치냐? 너 이거 믿어? 한번 설명해봐. 그럼 이 자식들 설명 못해. 그때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도 몰랐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불가능해. 그 설명 못해. 야, 막 설명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믿으면 너 뭐야 그거? 그게 믿는 거야 아니라 그건 맹목적이야. 이 바보들아. 그래가지고 막 맹공격을 퍼붓네. 이 무식한 얘기야 이거. 어떻게 말씀으로, 말로 병을 낳는다고 그래. 근데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해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말은 뭐예요? 뜻이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서, 그 뜻 때문에 한 게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 뜻은 뭐예요? 사랑이지. 그건 뭐, 과학적으로 딱 맞아요, 맞아요. 딱! 이거를, 아직도 지금 교회에 가면 의사들 많아요. 그 말씀으로 뭐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래 싸면서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쫙 보면, 맞다. 역시 성경이 최고의 진리구나. 과학자들이 성경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몰랐는데 지금은 이 의학과 또 특히 유전자 의학이 첨단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야. 아시겠죠? 네. 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 불안감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쓰는 그 말에 잡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잡생각.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잡념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그 잡념, 그러니까 잡념, 베타파가 생기면 잡념이야. 짜증도 났다가 불안하기도 했다가,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복잡해. 머리가 복잡한 거 있잖아. 이제 베타파니까 유전자는 서서히 다 커진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부터 뭐요?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 뇌 속으로 넣어주는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때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면, 이놈은 이런 꿈 다시는 꾸기 싫어. 너무 막, 으시시하고 막, 너무 기분 나쁜 꿈이야. 꿈을 꿔가 이런 얘기를 해 주기도 민망한 그런, 내가 무슨 이런 꿈을 다 꿨을까? 그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생각을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으로 내가 말을 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다 보고 계시지만은 저는 강의할 때 뭐가 없어요? 원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병원 씨는 지금 이 강의를 네 번째 듣나요? 다섯 번째죠. 맨날 똑같은 강의인 것 같은데 아니지, 그렇지? 맨날 달라요. 제가 생각해도 희한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제가 똑같은 강의 그냥 대사식으로 쭉 하면 김병원 씨가 좀 지겹지 뭐. 그런데도 그렇지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저도 즐거워, 강의하는 게. 즐겁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해 본 일이 없는데, 이번에 내가 하는 설명은 더 기똥차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뭐 외워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설명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이렇지만 아, 이 내용은 더 지난번 강의보다 더 좋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강의를 무선적 강의라고 불러요. 영감적 강의라고. 그러니까 영감적이란 말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영이 나한테 넣어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어디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다 영이 넣어준 생각이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은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했다. 이렇게 안 써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 사단이. 악령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역시 성경은 정확하다.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뭐요?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네, 그 이런 것들은. 영감은 영감인데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귀가 사단이 악령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희한한 이해 못할 고약한 생각이 들 때 이런 줄 아세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고약한 생각을 넣어줘 놓고는 뭐라 그러게? 야, 이상구, 네가 이따위 생각을 해.
그래 놓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요? 시끄러. 이 잡신놈아 그래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강의가 잘 풀려나간다. 영감적이다. 그때 저는 뭐예요? 내가 강의를 하면서 성령께 감사하면서 강의. 또 배우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나쁜 영적 에너지가 있고, 좋은 영적 에너지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나쁜 영이 있고 좋은 영이 있다라고 구별했습니다. 그 구별을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